네, 오늘은 이병삼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. 원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건강하셨죠? 네. 네. 자, 오늘 들려주실 강의 주제, 과연 어떤 주제일지 궁금한데요. 네, 오늘은 겨울철 피부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이 피부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겠습니다. 네. 신지원 씨는 피부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, 뭐 네.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? 아, 감사합니다. 뭐, 네. 특별한 비법이랄 것까진 없고요. 저는 뭐, 네. 화장을 매일 하다 보니까 좀 네. 지우는 거에 신경을 써서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고, 또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예, 맞습니다. 역시, 뭐, 좋은 것은 항상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예, 중요한 것입니다. 네. 되게 이제 우리가 피부 건강에 좋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혈액순환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수분이나 유분의 균형을 들수 있습니다.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제 이 피부에 건강을 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면 대개 이제 피부로는 다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예.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털처럼 가늘다.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고 또 혈압이 낮고 또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액이 끈적이다면은 이런 모세혈관까지 혈류가 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피부에 트러블이 올수 있는데 겨울철에 건조하고 차가운 환경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거든요. 혈액의 양이 부족해진다면은 조금만 더워도 이 혈관이 막 확장해지고 또 조금만 추워도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이 가렵다거나 아니면은 안면 홍조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